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이른바 호황형 적자를 보였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매출 100대 기업 중 현재 작년 실적이 공개된 80곳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 매출은 2천조 원대, 영업이익은 16조 원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20.9%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.5% 감소했습니다. 특히 제조업 분야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컸는데 이는 경기 반등에 따른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